자, 오늘 또 페럴드가 패치를 했죠. 0.1.5 버전으로 패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패치를 진행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뭐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Major fixes, backup of save data on the world selection screen. 세이브 블록이 기능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진짜 좋다. 제가 그 거점 내에서 로켓 런처를 발사하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냥 그런 사고가 계속 터져. 잊을만하면 터지고 잊을만하면 터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패치는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터지기 전으로 돌리면 되니까. 불난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불나기 전으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이브 데이터 하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게임이 자동 저장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한 1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이 되는데, 이게 신규 서버나 아니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서버에서는 자동 저장을 한 동안에 아무런 렉이나 끊김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제가 혼자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의 서버에서 지금 560시간을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자동 저장을 할 때마다 굉장히 렉이 걸려요. 그러니까 렉이 아니라 끊겨. 그냥 이거를 옵션을 타협을 봐도 그냥 끊겨.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점 내에서 있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동을 할 때나 아니면 보스를 잡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차라리 그 저장 주기를 한 1분이 아니라 한 5분, 10분 정도로 설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짜증나, 그거 생각보다. Key configuration. 아, 이거는 그냥 좀 광범위하게 키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끔 바꿨다고 하네요. 길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드원을 킥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길드에 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번역을 쓰죠. 이것도 어디 보자. 플레이어 이슈. 플레이어 작업 중 길게 누르기 동작을 변경하여 작업 버튼을 한번 눌러 연속 작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옵션 설정에서 전환 가능. 이게 뭔 말이야? 아, 예, 그 뜻이네. 우리가 이제 뭐 플레이어가 직접 뭔가를 만들 때 그게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F키를. 근데 그거를 한 번 누르는 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대. 이건 좋다. 초반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 이게 계속 누르고 있는 것도 손가락 아프거든요. 좋네. 사냥 금지 구역에서 탑승해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아, 이게 그 이슈였어? 난 그렇게 노리고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좋은 시절 다 갔구만. 이게 원래는 사냥 금지 구역에서는 그 펠에 탑승해 있다고 한다면은 범죄 발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플레이어가 지면에 땅을 밟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범죄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거를 지금 변경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인접한 물체와의 상호작용 정확도 향상. 이것도 좀 진작에 좀 고쳤으면 어떨까 싶다. 아, 이거 진짜 불편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거점 2번하고 거점 3번에는 이제 광물을 캐는 용도하고 이제 목장 그리고 농장 이렇게 심플하게 있다 보니까 냉장고 하나하고 그 뭐시기야 그냥 수납장 하나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1번 거점에는 모든 중요 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수납장이 한 20개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 이제 공간 활용 때문에 제가 그걸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설치를 했었단 말이야.
문제는 그난 분명히 그 내가 원하는 상자 앞에 서 있거든. 난이 상자를 만지고 싶어. 이 상자를 열고 싶어. 근데 그 상자가 선택이 안 돼. 양옆에 있는 상자는 선택이 되는데 가운데 게 선택이 안 되더라고. 난 그게 처음에 버그인 줄 알고 아예 게임을 껐다도 켜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약간씩 띄어가지고 지어놨는데 그거를 좀 고쳤다고 하네요. 펠에게 공격적으로 공격을 지시하면 펠이 전투 중이 아니더라도 무차별 공격을 가하도록 사양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번 키의 명령어를 말하는 거겠죠? 4번 키 눌러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공격을 지시를 하면 펠이 딱히 이제 전투 중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제 적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펠들을 그냥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변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1등급 이상의 친구를 집중 재료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더 높은 순위의 친구가 집중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출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이제는 그 별표죠? 별 표시가 뜨죠, 이제. 그 별이 달려있는 애들은 이제 더 많은 포인트로써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걔들을 이제 재료로 쓴다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아까웠거든. 그별 4개짜리를 넣어도 그냥 한 마리로 취급이 되니까, 원래는. 좋네요. 많은 양의 경험치를 획득하고 한 번에 레벨 50으로 올리면 친구들이 액티브 스킬을 배우지 못하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아, 그래, 이 버그 있더라.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주 컨텐츠가 그냥 펠들을 만드는 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펠만 한 3만 마리 만들었을 거야, 아마 2, 3만 마리 적어도. 그렇다 보니까 그 경험치도 그냥 20배로 쓰고 있거든요. 그 펠도 이제 3배로 넣게끔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레벨 1짜리 이제 펠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를 가요. 보통 사막 지역을 가. 그럼 거기서 한 3분 정도 돌면은 레벨 50이 돼. 근데 이게 급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가끔씩 굉장히 좀 레어하게 이게 레벨 50이 되면은 스킬 3개 칸이 다 언락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개만 언락돼 있다든지 심하면 하나만 언락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버그를 수정을 했다고 하는 거 같네요. 던전 보스에게 못 산다 파트너 스킬 못 산다가 누구야? 뭐 하여튼 뭐뭐 스킬 척탄병 판다를 사용하면 보스가 벽에 갇히는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야, 이거 그 뭐야? 걔 누구냐? 걔 전생자 아저씨. 걔도 런처 쓰면은 애가 좀 바보가 되던데. 그건 안 고쳐주냐? 하여튼 뭐 그런 버그가 있대요. 기본 이슈. 거점 펠이 로깅 사이트 위에 갇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로깅 사이트라는 거는 그 벌목장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위에 갇히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거점 펠이 돌아다니다가 기지 경계선에 갇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진작에 했었어야 했어. 아, 진짜 짜증나더라, 이것도. 그냥 거점 딱그 경계선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애가.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서 있더라고. 그거를 고쳤다고 합니다. 기지에 있는 친구들이 이동 작업을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멈춰 전구 아이콘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아마 운반하고 그 죽어 있는 펠 있잖아요. 그 빈사 상태에 빠진 펠을 이제 바깥으로 꺼내면은 이제 걔를 이제 일으켜가지고 펠 상자에 넣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패치를 했으니까 좀 고쳤겠죠? 근데 그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 계속 멈춰 쓰면서 전구만 반짝반짝거리고 아무 짓도 안 했었거든요. 베이스 거점 친구가 옥상 농장에 갇히는? 옥상 농장?
농장 지붕에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난 그걸 그런 건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농장을 좀 약간 하늘성에다 지어놔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전용 서버에서 서버를 다시 시작할 때 작업 친구가 작업 펠들이 펠박스 소환 공간에 갇히는 문제. 아 이것 좀 그래. 이거 제가 나중에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쳤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게임을 이제 대접을 하잖아. 그러면은 펠들이 그 딱 그 펠박스에서 꺼낼 때 소환되는 그 장소에 싹 다 모여가지고 네모랗게 모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어.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기본 펠의 기본 작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아누비스는 육체노동을 우선시합니다. 육체노동? 아 이거 수작업 먼저 한다는 거네. 와 그거를 이제야 패치를. 아니 제가 지금까지 아누비스를 만든 게 한 2800 거의 3000마리쯤 되거든요. 아누비스를 그냥 아예 물량으로 승부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4성짜리 아누비스를 대충 30마리를 만들었어요. 와 그거를 이제야 필요가 없게 됐네. 그래 뭐 알았어. 계단 및 삼각 지붕에 대한 건축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지에 있는 친구들이 특정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때 소리가 무한 루프로 재생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 온도 변화를 모두 합산하도록 사양 변경. 캠프파이어 4개를 나란히 놓으면 주변 온도가 화산 온도가 됨. 뭔 말이야? 아 이게 중첩이 된다고? 옵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프파이어가 이제 열기를 발산하니까 그거를 4개를 지으면 이제 화산 지역만큼의 그게 된다는 거네? 온도가? 오. 근데 캠파이어를 4개나 지을 아 여러분 그냥 알은요 알은 그냥 0시간으로 해놓으세요. 그 굳이 1로 해놓지 마. 1이나 2로 해놓지 마. 그냥 0으로 해놓고 바로바로 까세요. 그게 나아. 진짜 그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 처음 100시간 동안은 그걸 한 2, 30개씩 딱 지어놓고 다 하나씩 깠거든? 처음 100시간은? 인간이 할 게 못 돼요. 난 지금은 그 알 깔 때 그 길게 누르고 있는 거 있잖아. 한 5초 정도. 그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시간 너무 아까워 그거 진짜. 그냥 바로바로 열리면 좋은데 그냥 0시간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편합니다. 모니터링 스탠드의 릴렉스 작업 스타일구요. 모니터링 스탠드? 감시대. 감시대? 아 감시대! 나 감시대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그거 아직 언락도 안 했을걸? 밸런스 조정. 디그 토이스가 뭐야? 디그 토이스? 파트너 스킬의 채굴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톨토이스의 그거 말하는 건가? 거북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회전하는 거북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손톱 판매 가격을 수정했습니다. 손톱이 뭐야? 어딨어? 아 잠깐만. 내일이었어 방금 혹시? 아 내일 아 내일로도 개꿀 빨았는데. 아니 이게 내일이 그거예요. 못 못인데 내일 하나에 160이야 가격이. 근데 주괴를 하나를 녹이잖아. 주괴를 하나를 녹이잖아. 그 주괴 하나가 그 못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괴 하나당 320이야 돈이. 제가 그거를 몇만 개를 팔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폭 하락을 시켰다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업노멀이라 되어 있네. 아씨, 그래? 돈을 이제 뭐로 벌지? 범죄 발생 시 출두하는 경찰관의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 늘렸어? 그거를? 그래? 아씨, 괜찮아. 이미 다 보스는 잡았어. 스피어 런처와 스피어 런처의 비행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늘렸다는 걸까? 좁혔다는 걸까? 스피어 런처는 꽤 멀리 나가던데. 아, 스케터 스피어 런처 이거는 진짜 이 게임 내에서 제일 쓸모없어. 나 이거 딱 한 발 쏘고 그냥 안 썼거든요. 이게 한 번 쏠 때마다 한 10개씩 나가는데 그냥 쓸모가 없어. 10마리씩 몬스터가 뭉쳐있는 경우도 없고 그거를 뭐 뭉쳐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못 잡아. 뭐 앞에 있는 애들한테 막힌다거나 해가지고 진짜 제일 쓸모없어. 제일 쓸모없어. 차라리 이런 거 스케터 스피어 런처보다는 그 공중에서 아니면 멀리서 싹 다 이제 보는 걸로 락원을 한 다음에 우르르 쏘는 걸로 그런 걸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거든. 그러니까 기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클릭을 해줘야 되잖아 위에서.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쭉 이제 락온 한 다음에 한 번에 쏘는 거지. 차라리 그런 걸 만들어주면은 잘 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부정대행위 대책 강화. 아 이거 게임에 그 핵 많다며. 서버에 그 뭐야 공식 서버에 얼마나 심한 거야 대체? 나는 그 내 거 서버 이외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핵 쓰는 애들이. 자, 게임에 한번 접속해볼까? 아, 이거 바뀌었네. 업으로 뜨네. 933일. 제가 지금 월드 설정을 어디 보자. 그냥 이렇게 해놨거든요. 다 해놓고 경험치는 20배로 해놨어요. 어차피 빨리빨리 그 페일들 레벨 찍어야 되니까. 포획 확률도 그냥 2배로 해놨고요. 페일 출현율도 그냥 3배로 해놨어요. 최대로. 나머지는 다 기본. 그리고 이제 기력은 제가 좀 많이 낮춰놨어요. 최하로. 굳이 이거를 1로 해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기력은 편하게 그냥 최소로 해놓고 마음껏 달리는 게. 아, 참고로 이거 여러분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펠이 주는 피해 배율,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 이게 본인 펠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 월드에 있는 모든 펠이 다 적용돼. 이거 만약에 다섯 배로 하잖아?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을 때도 그 다섯 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 건들지 마, 이거. 차라리 이거를 건들 바에는 0.1로 해놓고 그 본인 데미지를 올리세요. 그 플레이어 주는 피해 비율도 그냥 올려버려. 그냥 이거 0.1로 해놓고 페리 받는 피해 비율을 아니면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아, 페리 받는 피해 비율을 올린 다음에 이거를 올린 게 낫겠구나. 플레이어가 주는 피해 비율을. 그러면 순식간에 죽일 수 있겠네. 하여튼 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이거 또 렉 걸리던데. 들어가자마자 한 1분 정도는. 잠깐만 그거 패치 안 했나 혹시? 못 본 거 같은데. 나 지금 제일 패치했으면 하는 게 그 목걸이거든? 그 목마둥이하고 그 썬더키드? 그거 어떻게 안 돼? 아니 그거 한번 착용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뺄 수가 없다 보니까 난 그게 그 썬더키드 설정 보고 그 완전 반해가지고 아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랬었거든. 잠깐만 내용을 좀 보자. 아 와 렉 존나 심해 처음에. 오 탭. 와 펠 도감 봐봐. 썬더키드 어딨어. 아 씨 렉 좀 봐.
이거 도감도 좀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 찾지 말고 이렇게 중간쯤에 있을 텐데. 아래에 있진 않아. 중간쯤 어딨어 썬더키드. 야, 이 렉 좀 어떻게 좀 해봐 자식들아. 어딨어 얘? 왜 안 보여? 됐다, 풀렸다. 썬더키드가 여기 있다. 62번이구나. 이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 플레이어 가까이에 출현한다. 플레이어 공격에 맞춰 낙뢰를 추격한다. 이게 되게 낭만있어 보이잖아. 난 이게 어떤 공격인 줄 알았냐면은 그 내가 이렇게 총을 쏘잖아? 그 내가 좀 이 총에 쏘는 것만큼 뭐랄까 이제 공격에 약간 레일건처럼 나간 줄 알았어. 약간 그 레일건처럼 칼도 약간 좀 레일 전기를 감싼 것처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존나 쓸모없어. 그냥 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있던 자리에 동그란 뭐가 생겨. 전기 그 장판 같은 게. 그리고 한 2-3초 후에 떨어져 전기가. 근데 문제는 나도 그렇고 몬스터도 그렇고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맞겠냐고. 안 맞는다고 그게. 그냥 써볼까 한번? 만들어 놓고 내가 써지 쓰질 않았는데. 어딨어? 썬더키드, 썬더키드. 여기 있다. 네 마리. 자, 이거 릴리는 잡을 수 있겠나 이거? 어 뭐야 방금. 자, 얘들아, 그치? 오, 오, 생각보다 센데? 아, 근데 릴린 상대로도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구나. 봐봐, 그냥 피해버리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닐 바에는 그냥 한 마리만 소환하고 전기 관련 그 뭐야 그 번개냥? 그거 세 마리 끼고 다니는 게 훨씬 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얘들. 그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펠 장비 관련이야. 이거 무조건 업데이트 해야 돼. 이거 봐봐. 펠을 보면은 일단 이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뭘 만들었었는지 표시가 안 돼. 내가 기억력이 존나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나는. 그럼 내가 만들었으면 어차피 뭐 또 만들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 그냥 얼락 그냥 락을 좀 해버리면 되잖아 이미 만든 거는. 근데 아무런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썬더키드하고 목마둥이는 내가 이거를 해제를 하고 싶어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만든 거에 대한 표시되는 거 하고 썬더키드하고 이제 목마둥이 같은 그런 애들은 이제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패치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 이거 너무 불편해. 이것도 그냥 쓸모가 없어. 그냥 맞다. 이것도 잠깐만 세뇌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랑상인을 몇 마리 좀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뇌약을 팔더라고. 이게 뭔가 했더니 알아보니까 나중에 그 펠... 넌 어떻게 여기서 캐고 있냐? 그...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스트레스가 이빠이 받은 애들은 이제 나중에 그 반란을 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진정시키는 용도라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그거를 쓰려면은 완전히 이제 이런 이제 어디에 끼고 그런 버그들을 다 고쳐야 돼. 기술 중에 감시대가 랩 몇 대 있었어? 나 이거 푸주칼도 아직 그 얼락 안 시켰어. 뭔가 좀 미안해가지고 푸주칼하고 이거 두 개 둘 다 내가 좀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심적으로 연락을 안 했어. 한 번도 안 써봤어. 근데 조만간 쓸 거야. 그리고 그 제트 드래곤도 제가 아직 한 번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씨, 나 이거 만드는데 급급해가지고 애들을. 근데 많이 만들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팔라디오스도 이제 개체가 백백이야. 백백에 얘는 이제 달리는 용도, 달리기 신속 붙어있는 애고 얘는 이제 싸나움하고 운동바구 붙어있는 애, 완전 공격으로. 그리고 켄타나이트도 이제 싸나움하고 운동바구 붙어있는 거 99-100짜리 여분으로 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딨어? 다 99-100짜리로다 이런 애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섀도우도 이제 그 100-100짜리가 있고요. 여기 4옵션짜리. 근데 그 제너그리프 제가 가장 처음 만들었던 게 아누비스였거든요. 이미 레벨 30대 나는 아누비스를 만들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아누비스를 한 1000마리 뽑을 때까지 난 이 개체값이라는 걸 몰랐어. 이런 걸 내가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옵션만 보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성실함하고 장인 기질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신속하고 싸나움 요 세 개하고 싸나움이든지 아니면은 뭐 저 식습관의 달인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나게 만들었었거든. 근데 얘는 뭐 거점 방어용으로 쓰는 거니까 지금 아예 그것도 꺼놨어요. 습격하는 것도 꺼놓고 그냥 애들은 그냥 뭐 일하는 용도라서 딱히 뭐 개체값 100짜리가 필요가 없더라고. 지금 4성짜리가 이 기지에만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마리 있을걸? 11아 11마리 있구나. 그니까 요거 아누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레비드라하고 이 아그니드라 이 더맴 더머 호로 새끼 이거 지렁이 새끼들 이거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려 그래도 진짜 너무 짜증나 애들. 아그니드라도 지금 4성짜리가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 릴린도 4성짜리가 한 5마리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없고 전력맨 잠깐만 내가 몇 마리나 만들었었어? 그레이 섀도우가 124 빙천마 150 켄타나이트 1200 1300이네요 거의. 팔라디우스가 850 제노그리프 600 전력맨 140 코르스 루나킨이 150
릴린 644. 아그니드라가 883이네. 545. 봐봐. 아누비스 2700이야. 엄청 많이 만들었어. 일단 그거는 다 모아놨어요. 그 속성 업 해주는 애들 있잖아. 요거 아테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둠 속성 올려주거든요. 어둠 속성 폐렙 공격력이 증가한다. 근데 얘들은 제가 항상 그 초롱성의 잭사하고 플레이어 방어력 10하고 이제 돌격 지휘자 플레이어 공격력 10 올려주는 거 항상 이 두 개는 끼고 만들었거든요. 요거하고 번개냥은 이제 전기 관련, 이제 불꽃밤비는 이제 불 관련, 그리고 이제 밀피가 무속성, 무속성 관련이고, 돌진돼지는 내가 왜 만들었지? 뭐 잘 모르겠네요. 알록세도 지금 이거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개체값 199짜리. 그 성천하고 이제 운동바보 사나움 전설 생각보다 존나 셉니다. 이거 얘 한 마리 끼고 그 무속성 밀피 딱 세 마리 끼잖아요. 릴린 그냥 순삭이야. 다섯 방인가 여섯 방이면 죽어. 그 폭탄에. 그리고 샤키드도 이제 이거 한 마리당 이제 30%씩 오르거든요. 그 플레이어 공격력이. 도도동은 이제 지상 공격력 올려주는 애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좀 고생했던 게 이 뭐야 케이크 만드는 재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거점 첫 번째는 그냥 여기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그냥 있고 두 번째 거점을 제가 여기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와그니들아 안 올라가 있네. 아이 귀여운 새끼. 항상 저기에 올라가 있었는데 씨. 아니 이 애들이 너무 이제 원래 저 이런 이제 구조물들이 뭐 여기도 있었고 막 저기에도 있었고 막 중구난방하게 있었거든. 근데 얘들이 꼭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올라가더라고. 특히 저 동그란 거 저거 항상 요 위에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예 가지 않는 저쪽에다 옮겼는데 또 저기에 올라가 있는 거야. 한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전부 지금 여기에 지금 지렁이가 일곱 마리가 있는데 일곱 마리 다 올라가 있더라고 저기에. 어? 여기 갈 이유가 없잖아. 여기 온천 여기 있고 어? 작업한 것도 다 저기에 있는데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가 있는 거야 이 망할 놈식기들이. 지금 여기에는 밀농장이 한 12개 있나? 밀이 12개, 4개 상추도 4개, 토마토 4개. 밀이 12개네요 그리고 이제 열매도 4개. 이게 전부예요 여기는. 이제 충분합니다. 케이크 왜 이렇게 뭐야 이거 빵 왜 이렇게 많아. 지금 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도 없다 야 지금. 어떡하냐 이거. 와씨 잠깐만. 냉장고를 하나 더 늘리고 싶진 않은데. 5000개나 모아놨어? 쩐데? 아니 뭔가 좀 신기하네요. 애들이 어디 껴있지 않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나 처음 봐. 이게 항상 올 때마다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은 어딘가에 껴있었거든. 신기하네. 이제야 1인분을 하겠구만. 맨날 저 껴가지고 막 밥 못 먹어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뭐 이상한 병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네. 아유 고마운 새끼들.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또 제 3은 거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목장이 있어요.
얘들도 다 장인 기지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장인 기지 붙어 있고 이제 사성 찍은 애들 금방 만들어. 이게 그 여러분도 아마 알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서놓고 6시간 있는 거랑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데서 서서 이제 6시간 있는 거랑 그 채취량이 틀려요. 내가 이 같은 거점 안에 있으면은 6시간 동안 있는다고 했을 때 계란이 한 3천에서 4천 개가 모이거든요. 우유도 한 3천 개도 모이고. 근데 다른 데로 가 있잖아. 그럼 한 1천 개? 1500 개? 그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좀 뭔가 시스템이 여기는 이제 블루투스로 지들이 와서 넙니다. 저기서 쟤 좀 불안하다. 저기 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도 쌌다 얘들아. 잘했어요. 확실히 그 장인 기지를 붙어 있으면은 수확이 편하긴 편해요. 그 사성 찍고 이게 목장 사성 찍으면은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 그 직업 특성이. 그러니까 방목이 2단계다 보니까 전부 벌도 2단계고 벌도 좀 많이 모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누비스도 다 사성이거든요. 아이고야. 1200개 봐봐. 별로 못 모았잖아 자식들.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은 딴짓을 해. 이거 아니지. 얘들아 좀. 아, 나 이것도 정말 싫어. 이거 이 펠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이게 갈고리총이 안 먹혀. 이것도 정말 짜증나거든요. 봐봐, 안 먹히잖아. 나오는데. 아, 여기서 벗어나야 돼. 넣을 데가 없네. 토마토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토마토로 장사해도 되겠는데? 나 아까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맞다, 그거 못 가격이 이제 얼마냐? 160이었는데 한번 보자. 자리 없네. 씨, 어떡하지? 아누비스 하나 들어와. 아니 왜 너가 나오냐? 누구야? 어딨어? 기다려봐. 딱 기다려. 나 지금 못 얼마나 있지? 꽤 많이 모았을 텐데. 687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엥?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못을 다 어디다 박아놨지? 아씨, 다른 거점에 있나 본데? 잠깐만, 한 100개만 팔자 그러면. 아씨, 닫아봐 좀. 한 100개? 85개? 이리 오너라. 얼마냐? 쟤 또 나와있네. 뭘 고쳐, 씨. 뭘 고쳐? 쟤는 왜 나와 있는데? 캐티야, 내가 제일 싫은 거 나왔는데 픽업이 안 돼. 그 얘를 딱 이거 봐가지고 알아서 저 폐상자에서 찾아가지고 옮겨야 돼. 어디에서 없는 거야? 여기서 없구나. 그레이 섀도우라 없네. 기다려봐. 백백의 암컷? 백백의 암컷. 뭐야, 아닌데? 저 아체 아닌데? 어디서 나온 거지?
아, 저기서 나왔구나. 파이린이랑 같이 있었네. 얘겠다 그러면. 들어가. 자, 못 얼마입니까? 100만 대도 할만하다.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한 개. 20? 야! 야, 20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160이 20이 된다고? 야, 20일 거면 아예 안 팔지, 그냥. 그냥 쓰고 말지, 자식아. 야, 말도 안 되는, 아. 아. 아, 좀 너무한다. 나는 한, 적어도 한 50은 될 줄 알았어. 이제 뭔가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겠네. 이런 거 팔아야겠네, 이제. 애들 잡아가지고. 와, 너무하십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나 이거 밀렵단 정예대원 이거 4성 꼭 찍어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 이거 은근히 세거든요, 애들? 봐보자. 네 마리 있어. 다섯 마리인가? 네 마리 있을걸? 아, 다섯 마리 있구나. 얘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맘모스? 잠만 봐보자. 기다려, 기다려. 들어와. 시비 걸지 말고 들어와. 아이, 들어와. 자, 너의 목표는 저거다. 할만할 것 같은데? 오, 데미지 보소? 1타 2피? 오, 들어와. 오씨, 깜짝이야. 자, 오, 뭐야, 맞았어 뭔가 해? 오, 들어와, 들어와. 죽었어? 순식간에 죽어버리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왜 그러세요, 나한테. 또 죽었어? 업글을 확실히 풀로 해야겠다. 애들 뭐 업글을 별로 안해서 완전히 풀로 하면은 네 마리를 잡겠는데? 아, 기다려봐. 주무세요. 기다려봐. 얘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애들이 대충 어느 레벨이려나? 기다려봐. 또 레벨 50인데 그래도. 얘 정도는 잡지 않을까? 오, 데미지 봐라. 또 있어. 공격을 해, 공격을. 친구야, 공격을 해.
그치? 피가 거의 안 나네. 얘 피 얼마 안 될 텐데. 뭔가 좀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요거 해보고 싶거든요. 그 전설 붙여가지고 게로론 이거 제가 지금 만들어놓은 게 억센 육체 마조히스트 단단한 피부 이거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요걸로 제일 단단한 도로롱을 한번 만들어서 방패로 썼을 때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아마 녹을 거예요. 천은 안 될 것 같아. 풀강해도 천은 안 돼. 한 글쎄 한 900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자, 하여튼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서버는 대충 요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거 펠을 만들면서 놀고 있어요. 앞으로 한 1000시간은 더 할 거야 이 펠 만드는 걸로. 근데 한 조금만 더 하고 이 제트 드래곤 여기 있더라고. 아직 그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요거 잡고 보스도 제가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보스하고 최종 보스가 어딨더라? 요거 여기였나? 요거하고 아 얘만 못 잡았네. 얘만 못 잡았네. 뭐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애들을 꼬셔왔으니까요. 그 다크 스위프, 다크 위스프 이것 때문에 여기 있네. 하여튼 아이고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뿅.